교육봉사 했던 저희들이 수업 관찰한 내용을 저희가 짧게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영어과 3학년 이지수이고요. 네,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영어전공 3학년 이가영입니다. 네, 먼저 제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수업 참관을 했어요. 수업 직접 들어갔어요. 그래서 송영호 선생님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가영 언니가 이제 중남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숙적회에서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뭘 배웠는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중성여대 3학년 영어과 대학 중이고요. 2012년에 교직 이수자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직 이수 중이고요. 송영호 선생님과는 저희가 겨울에 교직 특강을 학교에서 들었는데 그때 만나게 되어서 선생님과 인연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을 통해서 저희가 연목고등학교 교육봉사 활동, 지난 1학기 때 금요일마다 학교에 직접 가서 선생님께서 하반 수업하시는 걸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 픽션에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발표가 수준별 수업 하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니만큼 먼저 수준별 하반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다 아시겠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아이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ADHD나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또 당연히 수업에는 관심이 많이 없겠죠. 어휘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과 기초 어휘에 포커스를 둬서 수업을 가볍게 나가는 걸로 네, 그렇게 포커스를 뒀는데요. 네, 그럼 먼저 송영호 선생님의 수업을 저희가 기반으로 준비를 한 건 먼저 첫 번째는 칭찬쟁이 학생입니다. 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수업 예를 들어서 펜을 가져온 학생, 교과서 가져온 학생. 펜을 가져온 학생이나 수행평가 앞에 나와서 위드로 나오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자원에서 나오는 학생에게 너무 잘했다, 펜도 가져오고 너무 착실하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작고 사소한 거에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의미 있는 실수로 칭찬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사이코머지컬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 읽어보겠니 하고 시켰는데 만약에 발음을 그대로 psychological 이렇게 만약에 읽었다고 하면 아이에게 괜찮아 원래 이렇게 처음에 다들 이렇게 읽을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니면 더 발음을 이상하게 더 과장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읽는 것보다 낫잖아 너가 잘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수업을 나갈 때 픽셔너리를 통해서 그 본문에 있는 단어를 먼저 배우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읽어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척척 읽어내면 우리 진짜 하반이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정도면 진짜 너무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친근감 있는 수업과 유머러스한 선생님 네, 이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저희도 좀 놀랐어요. 저희도 수업을 들을 때 헐 대박 이런 감탄사를 많이 쓰시고 깜놀 뭐 이런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셨고 기억의 속속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이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upset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upset에 대해서 뭔지 애들 딱 본 다음에 빡침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빡친다는 단어를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애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고 남자아이들인데도 되게 관심있게 좋아하더라고요.
방식으로 본문의 내용을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야기식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지 이제 여기는 이런 내용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깰 같은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수업 중간에 수업에 관련되지 않은 것 같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단어로 이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참 놀랐습니다. 참 배울 게 많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교과서 핵심 어휘를 끌어내서 수업과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자요. 떠드는 애들도 있고 자는 엎드려 자는 아이가 있는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아이들을 환기를 시키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엎드려 자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일어나라고 깨우시는 게 아니고요. 가셔서 만약에 요술봉으로 그 아이에게 뿔롱 소리를 내면서 딱 지목을 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 중에 슬립데트라는 단어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슬립데트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를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 얘 잔다. 이 친구 얘 지금 무슨 상태? 무슨 상태? 지난 시간에 배운 슬립데트. 이렇게 슬립데트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다시 기억할 수 있게끔 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어제 자고 있네 슬립데트 딱 하면 그 아이가 깼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고 네가 지금 슬립데트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자 내가 졸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자기한테 나름대로 유미하게 기억을 단어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도 저희가 배울 만한 특징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영이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발표는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꼭지는 친절한 선생님인데요. 정말 친절하세요. 우리 일단은 수준별 시간 아이들은 책도 안 가져오고 필기구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톡에 보시면 픽셔너리를 완성해 수행평가를 완성하자마자 수행평가 점수를 받자마자 그 종이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종이가 되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철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노란 파일에 그 구멍을 뚫어서 펜까지 연결을 해주셔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수준별 교실에 애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또 그 루틴으로 계속 픽셔너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는 카톡 메시지로 선생님이 MP3 녹음하신 거 이런 주소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러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간식거리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빵 이런 거 선생님 자리 주변에 항상 먹게 넘쳐요. 선생님 입도 짧으신데 항상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일종의 동기 유발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 건빵 애들 별로 안 먹을 것 같은데 은근히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픽셔널인데요. 성경 선생님 수업 특징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각 자료에 강한 한국인 학습자 특성을 살려서 이제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어휘를 배우는 방법인데요. 여기 끝에 scc.org에 가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학기에 작업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미지로 배우는 건데요. 무슨 그림이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이렇게 achievement series 이게 궁서체잖아, 진지해. 이게 네이버 하나에서 되게 유행하던, 한때 유행하던 건데요. 이걸 한번 써볼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어 위주로 가는 게 기초 어휘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크니까 그걸 위해서 픽셔너리 수업이 항상 빠지지 않는 요소이고 그리고 이 픽셔너리 수업한 거를 리드 얼라우드라는 수행평가와 같이 함께 해요. 그래서 아까 포로로 요술봉 그걸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면서 애들이 말을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좀 재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니비션을 좀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픽셔너리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펙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간접후변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어펙트 영향을 주죠.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면 그러니까 우리 이거 끊어지지 않을까 봐 남한테까지 피해줄 필요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신다든지 메시지가 담겨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참여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픽셔널이 읽는 것부터 그 수익평가 참여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참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모습, 제가 들어갔던 수업 관찰반에서도 그 무슨 게임에 정말 엄청 레벨이 높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여기 자리에 앉혀서 그 아이도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동영상 짧은 걸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실제 아이들이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액션이 좋죠? 제일 산만한 반이에요. 네, 이렇게 바로바로 애들이 읽어보도록 하고 그 요술봉 같은 거 수업 재밌는 도구를 사용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좀 잘했다 하고 바로 점수 주시는 것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요가 없었어요. 보통 애들 자면은 흔히들 깨우치잖아요, 옆에 가서. 근데 절대 만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좀 떠드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책 뭐 어디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짚어주는 그 정도로 마무리 지으셨고요. 그리고 영어 이외의 부분도 많이 챙겨주셨는데 장기자랑 숙제나 그 명함 그게 좀 저는 의외였는데 명함은 뭐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 한가 보다 했는데 장기자랑 숙제를 애들 그 탁구하는 모습을 찍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게 왜 영어 수업 시간에 하는 거지? 했었는데 그 다중지능 이론을 따른 거죠. 애들의 다양한 재능, 그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수업에 포함시키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같이 겸하시고 이런 거는 약간 짜투리 시간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하셔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짜투리 시간에 할 만한 게 음악 틀어주고 애들이 활동했던 거, 야외 활동했던 거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음악과 함께 플레이를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 안 볼 것 같죠? 근데 되게 많이 좋아해요. 누구 났다 뭐 이러면서 네, 좀 집중력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검정고시반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선생님들 모임 외에 두 번째로 가는 거고요. 이 카페의 가장 모토가 될 만한 말이 뭘까 찾아봤더니 한 아이가 잘 자라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건 이제 지역 네트워크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인데 이 중남 청소년 카페가 그 지역 아이들 중에서 이제 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건 최종 학력이에요. 뭐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아이도 있고 아주 전에 이미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일단 최종 학력은 중졸 7명, 초졸 3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졸반 이제 고졸 검정고시 볼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님으로는 법무부 서울 관찰소에 계신 윤태선 선생님이 계시고요. 여기는 모든 게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7분이랑 운영 지원팀 4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모든 게 다 지원이 돼요, 애들한테. 검정고시 교재, 선생님, 인력, 그리고 정말 먹을 것도 해주세요. 중간에 공부하고 있으면 막 밥을 해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애들 와서 여기 좀 정붙이고 공부도 좀 배우고 정신 차려서 이제 고졸은 돼야 사회 나가서 판매직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고졸 학력을 위해서 많이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시는 곳이고요. 이게 더 자료를 쓰진 않았는데 이건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일단 제가 아이들을 두 번 만나봤어요. 근데 일단 가장 크게 느낀 게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말인즉 굉장히 빨리 포기하다. 정말 딱 10분이 지나면 그래도 저는 고졸반이어서 조금 애들이 이제 약간 다듬어진 상태예요. 한창 놀고 한창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좀 복구가 된 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분이 지나면 선생님이 앞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말 끝마다 다 열러덜이 계속 붙고 뭐 선생님 앞에 있어도 이렇게 전화 야 너 언제 나오냐 막 놀자고 이렇게 그냥 전화 이렇게 하고 약간 요런데 저는 아직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어요. 좀 기다려줬다가 그럼 애도 약간 눈치껏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어휘가 부족해요. 지금 고졸반 3명이랑 만나봤는데 제가 파악한 수준은 초6, 중1, 중2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장 심한 아이는 start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것도 다 받아 적어야 하는 수준이어서 그래서 일단은 어휘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픽셔너리 사용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뭔가 손으로 해야 그나마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더 가니까 그 매칭 게임을 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진 잘라주고 단어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붙여보기 이렇게 하고 이런 수업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무리를 짓자면 일단 자존감이 약한 아이들에게 폭풍 칭찬하기 그리고 재능을 발견하도록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기 그리고 어휘가 안 되니까 일단 어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은 수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일단 뭔가 해볼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주고 그리고 소요 시간은 짧게 네, 10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걸 원 수업 때 아주 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그 요새 읽고 있는 책인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모든 인간에게도 그렇긴 하지만 듀이 박사는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신 충동은 인정받고자 하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연봉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로 제가 소유한 최고의 자산은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 깊어서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